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혹시 이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있는 극악무도한 피고인을 구출한 사건을 보신 적 있나요? 네, 이러한 일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데 1997년 중국 광시성에서 진짜로 발생하였다고 합니다. 이는 순전히 무력으로 이 법정을 깨고 도망을 치는데 성공한 사건인데요. 중국 역사에서 전에도 없었거니와 이 앞으로도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유일한 사건이라고 합니다. 그 어마무시한 주요 인물이 바로 이놈 루동청이라고 하는데요. 이 루동청은 마약을 밀수하는 이 범죄 조직이 우두머리였다고 합니다. 중국이란 나라에서 마약 밀수를 한다는 건 이 목숨을 내걸고 살아가는 망명자라는 뜻인데요. 이러한 루동청이 전과를 보게 되면 참으로 화려한데요. 이놈은 제일 처음에는 이 조폭 출신이었는데 1983년에 무리 싸움으로 하여서 이 감옥에서 3년 동안을 썩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 뒤에도 제정신을 못 차렸고 1987년에 또 무리 싸움으로 무려 11년을 판결받았다고 하는데요. 네, 이 무리 싸움을 어떻게 했었기에 11년이나 판결받을 수 있는 거죠? 아니 뭐 전쟁이라도 했었을까요? 그제야 루동청은 이 제정신을 차렸었고 감옥 안에서 아주 고분고분하였다고 합니다. 굳은 일도 다 도맡아서 열심히 하고 아니 다른 죄수들과도 이 관계 처리를 잘하여서 몇 번이나 우수 수감자로 표창받았다고 하는데요. 하여 감형에 감형을 연속받아서 1993년 가석방 되었다고 합니다. 이후 사회에 나온 루동청은 마음을 다잡고 제대로 한 살아보려고 했다는데요. 그가 제일 좋아했었던 자동차 정비소에 가서 이 일자리를 찾고 평범한 나날들을 꿈꿨다고 합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현실은 참으로 냉혹했다는데요. 루동청이 여러 자동차 정비소들을 다니며 이 면접을 봤어도 결국은 다 거절당했다고 합니다. 왜냐면 이 굳이 갈 때 제일 먼저 필요한 무범죄 증명에서부터 계속하여 걸렸기 때문인데요. 그는 무려 11개나 되는 자동차 정비소에 구직 신청을 했었는데 다 거절을 당하였었고 네, 그 흔한 경비원직에서도 외면당했다고 합니다. 이미 많이 변해버린 사회는 폭력전과가 있는 루동청한테 기회를 안 줬었고 그는 맨날 갈팡질팡했다는데요. 이어 드디어는 빈 털터리가 되어서 길거리에 나앉게 될 신세까지 되었다고 합니다. 네, 그 전에 제가 얘기했었던 바이보상과 똑같은 상황인데요. 그러자 루동청은 진심으로 빡쳐놨다고 합니다. 왜? 내가 좋게 좋게 살겠다는데 이놈들이 왜 나한테 맨즈를 안 주는 건데? 오케이, 그렇다면 내 함 확실하게 살아줄게. 이제 루동청이 눈에는 더 이상 뵈는 게 없었고 막 나가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. 하지만 처음부터 마약 장사를 한 건 아니고 이 자동차를 도둑질해 팔아버리는 짓거리를 했다고 합니다. 근데 이놈이 무려 34대나 되는 자동차를 이 도둑질해서 팔아먹었다고 합니다. 루동청이 스케일은 이 뭘 하나 이렇게 어마무시한데요. 다른 놈들은 한두 대도 못해먹고 잡히는 세상인데 34대라니요. 그 당시 중고로 처리하는 가격으로만 해도 200만 위엔, 즉 하나로 3억 6천만 원이나 됐다고 합니다. 90년대에 그만한 돈이 있으면 이 백만장자 소리를 들으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겠는데요. 하지만 루동청 이놈은 그래도 만족 못했다고 합니다. 어차피 범죄의 길에 다시 들어섰던 바에 그 중에 최고로 올라가야겠다고요. 하여 급기야는 더 많은 돈을 빨아들일라고 마약 밀수와 판매까지 손댔다고 합니다. 운남성으로부터 권총과 탄약들을 밀수해오고 이 라오스로부터 마약들도 밀수해서 팔아먹었다고 하는데요. 그러자 그들이 숨겨놓은 비자금은 이 점점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었고 이 세력도 점점 더 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비자금 전액은 루동청 혼자서 관리하고 있었고 이어 이놈이 생활은 그야말로 방탕하기 짝이 없었다고 합니다. 루동청은 광시성에서 최고급 별장을 이 무려 20채나 갖고 있었으며 그 안에다가 각각 20명의 부인들을 키웠다고 하는데요. 또한 그 20명의 부인들은 다들 서로 면목을 알고 있었고 부득불 친하게 지내야 했다는데 이게 말이 될까요? 네, 왜냐면 그 원인이 하나 있었다는데 루동청은 이 20명의 부인들과 항상 한 밥상에서 식사를 하였다고 합니다. 네, 이놈이 뭐 아주 지가 뭐 큰 회장님인 줄 알아요.
지가 제일 앞쪽에 가운데 척 앉고 이 부인들과 애들을 양쪽 방향으로 쫙 앉혔다는데, 그리고 루둥청 이놈은 밥을 먹는 밥상 위에다가 항상 권총을 떡하니 올려놓고 밥을 먹었댔다고 합니다. 네, 이는 봤니? 니네 까불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는 위협이겠는데, 그러면 이 많은 부인들이 있는데 밤에 잠자리는 어떻게 처리할까요? 네, 그것 또한 아주 드라마틱했다고 합니다. 이놈이 저녁 식사를 끝내고 이 밤에 힘을 좀 쓰고 싶으면 간단한 게임을 하나 진행했다는데요. 네, 그것은 바로 어느 방으로 갈까요? 맞춰봅시다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했을까요? 네, 이 저녁 식사가 끝나고 루둥청이 손짓을 척 하게 되면 하인이 한 박스를 가져온다고 합니다. 그 박스 안에는 게임에 쓸 공구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다섯 개의 주사위라고 합니다. 이 루둥청은 이 20명의 부인들과 자식들 앞에서 주사위를 확 던진다고 하는데, 이어 그 주사위에 나오는 숫자에 의하여 오늘 밤 들어갈 별장과 그 안에 부인을 선택하게 된다고 하는데, 오늘은 니구나. 그래 그래, 빨리 돌아가서 잘 씻고 기다려래. 이 어르신이 금방 가보마.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면은 이 문제가 하나 있겠는데요. 그것은 바로 재수가 없는 별장 안의 만인들은 그 루둥청이 이쁨을 못 받는 건데. 네, 하지만 그녀들은 다들 열정이 막 차 넘치는 20대, 30대겠는데 어떻게 참겠습니까? 그러다가 그 막 끌어오르는 열정을 못 사그린 사모님이 루둥청이 부하들을 비밀리에 끌어들여서 이 성욕을 풀곤 하였다고 하는데, 하지만 꼬리가 길게 되면 무조건 잡히겠죠. 루둥청이 그러한 걸 발견한 거 아니고 이 주위의 다른 부인들이 발견하게 되었고 루둥청한테 조용하게 고자질하였다고 합니다. 어차피 20명의 부인들 또한 다들 경쟁자였었으며 이 한 명이라도 없어지면 더 좋겠죠. 그러자 빡쳐난 루둥청은 그 자신이 부인과 끌어들여온 부하 둘 다 산산조각으로 내서 이 산에다가 묻어두었다고 합니다. 네, 이것이 바로 중국판 마약 밀수 두목이 방탕한 생활이라고 합니다. 이렇게 겁없이 날뛰던 루둥청은 그만 매우 어처구니 없이 이 허망하게 경찰에 잡히게 되는데요. 네, 글쎄 이놈이 20명이나 되는 부인들을 놔두고 밖에 룸사롱으로 원정을 갔다가 잡혔다고 하는데요. 그렇게 룸사롱에서 다른 여자와 그 짓을 하다가 잡혔다고 합니다. 참으로 여자를 좋아하는 놈은 여자 때문에 망한다고 이놈이 딱 그러한데요. 경찰들은 그냥 불법 성매매를 진행하는 현장에 덮쳤었는데 우연히 루둥청 이 거물을 잡은 거였다고 합니다. 이어 신분을 대조해보던 광시성 경찰서는 발칵 뒤집히는데요. 루둥청 이놈은 수년 동안 못 잡고 있었던 에이스급 수배자였으니 말입니다. 그러자 루둥청보다 이 더더욱 당황한 놈들이 있었는데요. 네, 그것은 바로 그의 20명의 부인들이었다고 합니다. 왜냐면 루둥청이 그 엄청난 비자금을 어디에다 숨겼는지 그놈 자신만 알고 있었으니 말이었죠. 만약 루둥청이 총살이라도 당하게 된다면 그를 따랐던 부하들과 이 20명의 부인들은 다들 쪽박차고 말 테니 말입니다. 이놈들은 비록 목숨은 잠시나마 유지할 수 있어도 이 돈이 없이 산다는 건 사는 게 아니겠죠. 하여 이들은 이 모두 다 모여서 회의를 가지는데요. 이어 그 중에는 두 명이 척 나서서 대가리를 서고서 이 일을 진행시켰다고 합니다. 근데 이 두 명의 신분 또한 아주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기가 막히는데요. 이 두 여자는 이름이 리샤오칭과 리총룽이라고 부르는 두 친자매였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두 친자매는 둘 다 루둥청이 와이프였었으며 루둥청을 위하여 각자 아들 한 명과 딸 한 명을 낳아줬다고 합니다. 언니가 아들을 낳고 동생이 딸을 낳았는지 뭐 어찌 되었는지 더욱 상세한 기록은 없지만 어찌됐든 둘 다 나란히 아들과 딸을 낳아줬다고 하는데, 그리고 20명의 부인 가운데서 이 모두 다 짓누르고 집안 어르신으로 되었다고 합니다. 이 리샤오치는 나중에 죽을 죄까지는 아니었으니 공개한 실제 사진은 없는데요. 이어 회의에서 이 리샤오치니 입을 여는데요. 자, 루둥청이 경찰들한테 잡혔고 이제 재판이 넘어갈 거다. 그리고는 이 무조건 총살이겠지. 그런데 말이다, 루둥청이 총살당하면 그 수많은 비자금이 모두 다 함께 날아가 버리는 거다. 우리가 수년 동안 목숨을 내걸고 만들어 온 어마어마한 비자금이 그 루둥청과 함께 다 날아간다 이 말이다. 그러니 루둥청이 죽으면 절대로 아이 된다. 우리가 걔를 꺼내오자. 그러자 밑에 놈들은 다들 당황하는데,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놈을 꺼내온다고 이제껏 중국에서 이러한 일은 감히 상상도 못했으니 말입니다. 이어 1997년 2월 25일 루둥청이 재판이 열리는데요.
그러면 이 루둥청 쪽은 과연 어떠했을까요? 루둥청 이놈은 이날이 올 줄을 이미 알고 있었고 준비를 다 해왔었다고 합니다. 뭐 재판이고 뭐고 시끄럽고 깔끔하게 이 자살해 버리려고 했었다고 하는데 자기는 비록 얼마 살지는 못했었지만 이 황제처럼 살아봤으니 여한이 없다 이거겠는데요. 하지만 감옥 안에서 자살하기란 쉽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. 감옥 생활을 견뎌 못내고 이 자살하려는 놈들이 워낙에 많았으니까 말입니다. 하여 감옥 측에서는 금속으로 된 물품이라든지 유리로 된 물품 등 모든 물품들을 엄격하게 관리했으니 말입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진짜로 딱 죽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다 방법이 있겠는데요. 이 감옥 안에서 죽을 방법이 없으면 밖에서 찾아내면 되겠죠. 때마침 루둥청이 최후 재판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 1990년대의 법원 재판 과정은 매우 그냥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고 합니다. 피고인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그걸 구경하러 온 사람들 속으로 스쳐 지난다고 합니다.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4대 악인 왕창이 이 법정 안으로 들어갈 때도 한바탕 대난리가 났었는데요. 왕창도 그때 법정에 들어갈 때 이 바로 그 피해자들 가족들 속으로 지나가게 되니 네, 그 가족들이 들고 일어난 거였었는데요. 피해자 가족 여러 명이 이 왕창을 때려 죽인다고 그 자신들 곁을 지나는 왕창한테 주먹을 날렸었는데요. 네, 하지만 왕창도 웬만한 게가 아닌 게 수갑을 찬 채로 그 여러 명이 성인들과 몸싸움을 하였었다고 합니다. 이 루둥청의 경우도 완전히 똑같았었는데요. 루둥청은 이미 그 전에 이 감옥 안에서 종이 쪽지를 하나 써가지고는 담배갑 안에다가 숨겨서 들어갔다고 합니다. 그리고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로 가서는 아무도 모르게 요 종이 쪽지를 담배 꽁초 안에다 넣어서 손에 꼭 감아 쥐었다는데 이 루둥청은 이 법정 안으로 들어가면서 주위에 참관하던 사람들을 두리번 두리번 돌아보면서 자신이 사람을 찾았다고 합니다. 이 리쇼친을 발견하고는 요 눈가리를 휙휙 돌리면서 눈치질을 했다고 하였는데 예? 이 리샤오친이 그쪽으로 보자 네, 이 한 담배 꽁초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약사빠른 리샤오친은 대뜸 눈치를 채고는 요 또한 머리가 팩팩 돌아가는데요. 이 리샤오친은 다짜고짜 몸을 일으켜서 그쪽으로 걸어 나갔었는데 네, 그러면서 그 담배 꽁초가 있는 데서 자신이 가방을 툭 떨궜다고 합니다. 내 가방이 떨어졌네 하면서 자신이 가방을 줍는 것처럼 하면서 그 담배 꽁초까지 주워왔다고 하는데요. 네, 이게 말이 쉽지. 그 상황에 있었던 리샤오친과 루둥청은 얼마나 긴장됐을까요? 이 수많은 경찰들과 참관자들이 눈앞에서 진행해야 했으니 말입니다. 이어 자연스럽게 이 밖에까지 나온 리샤오친은 화장실로 찾아가서 요 담배 꽁초를 잘 살펴보는데요. 네, 그러자 담배 꽁초 안에는 한 자그마한 종이 쪽지가 있었는데 조심히 꺼내보니 여섯 글자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. 그 여섯 글자는 바로 칭화자 옌이크인데요. 여기서 칭화자는 사이안화 칼륨이라는 성분인데 이 독극물이라고 합니다. 0.2g만 섭취해도 이 한 사람을 사망하게 만들 수 있는 독성이 아주 어마어마하다는데요. 그걸 본 리샤오친은 대뜸 뭘 하자는 건지 알아챘었고 흥! 하고 코숨을 치는데요. 자살하려고 흥! 웃기고 자빠졌네. 그 많은 돈을 다 굶겨가지고 죽으면 이 살아남은 우리는 뭐 공기나 들이마시며 살아나는 건가? 리샤오친은 대뜸 법원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는 자리에 조용히 앉는데요. 이 루둥청은 이 리샤오친과 눈이 맞았었고 어떻게 됐냐고 눈치를 보냈다고 합니다. 그러자 리샤오친은 요 싸늘하게 웃으면서 머리를 절레절레 졌는데요. 이 리샤오친은 입으로 파오라는 입 모양을 냈다고 합니다. 이는 중국어로 이 도망을 쳐라는 뜻인데요. 네. 그러자 루둥청은 정신이 번쩍 드는데요. 그래 맞다. 내 도망을 치면 되지. 왜 굳이 자살을 하겠냐고요. 그러자 루둥청은 이 머리에 피가 막 솟구쳐 오르며 머리를 팽글팽글 굴렸는데요. 워낙에 그 험한 마약 밀수를 해왔던 루둥청이었기에 머리 또한 얼마나 비상했겠습니까? 대뜸 그 모든 작전이 머릿속에 환해지는데요. 이어 루둥청은 리샤오친한테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먼저 자신이 손목에 수갑을 슬슬 만지면서 이 열쇠로 여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요 손으로 권총 모양을 보여줬다고 합니다. 그러자 리샤오친은 대뜸 알았다고 눈길을 보내고는 나가는데요.
네, 여기서 이 궁금한 거가 있겠는데 루동청이 그러한 동작을 하게 되면 리샤오칭만 주의해 봤었을까요? 그곳에는 이 다른 경찰들과 20명의 참관자들도 있었는데 말입니다. 여기서 리샤오칭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놈도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놈은 나중에 또 다시 나오고요. 루동청의 재판은 이날 하루밖에 없었고 죽이든지 살리든지는 요 하루만이 결정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. 리샤오칭은 이미 전에 루동청을 끌어내려고 마음먹었었기에 모든 준비를 다 끝마치 상태였다고 합니다. 마약 밀수꾼이었던 그들한테 권총은 흔해 빠졌겠지만 이 수갑을 여는 열쇠가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. 어디서 갑자기 며칠 만에 이걸 구하겠습니까? 리샤오칭은 무려 30명의 조직원들을 풀어서 이 열쇠를 만드는 기술자들을 찾아갔다고 하는데요. 하지만 그래도 요 자그마한 열쇠를 만들어주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. 수갑을 여는 열쇠요? 보통 사람들이 왜 그러한 게 필요하겠습니까? 딱 봐도 이는 이 범죄 행위에 쓰이는 거겠는데요. 다들 모가지가 여러 개가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걸 만들어주겠습니까? 이 30명의 조직원들도 못 만들어오자 어쩔 수 없이 리샤오칭이 친히 나서는데요. 그녀는 다짜고짜 한 열쇠 기술자한테 찾아가서 10,000위엔짜리 묶음을 척 꺼내놓았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 열쇠 기술자는 쳐다보지도 않는데요. 고작 10,000위엔으로 내보고 목숨을 내걸라고 장난 지금 나랑 하냐? 그러자 리샤오칭은 또 10,000위엔짜리 두 묶음을 확 내쳐댔다고 하는데요. 그제야 그 열쇠 기술자는 아주 싸늘하고 더러운 웃음을 지으면서 얘기를 꺼내는데요. 에이 사모님, 돈이야 저도 있을 만큼 있습니다요. 근데 그 자그마한 키를 만들 수 있는 열쇠 본체가 없어서 그게 쉽지 않다 이 말이죠. 하지만 완전히 뭐 방법이 없는 거 아니긴 한데 은큼한 열쇠 기술공은 그 리샤오칭이 몸매를 아래 위로 계속하여 뚫어지게 훑어보면서 침을 꿀꺽 삼키는 거였다고 합니다. 네, 이만하면 이놈이 뭘 지금 원하는지 뻔하겠는데요. 리샤오칭이 20명의 부인들 중에서 루동청이 제일 큰 이쁨을 받았으니 웬만큼 미인은 아니었으니 말입니다. 그러자 리샤오칭은 사뿐히 일어나서 열쇠 수리방의 문을 철컹하고 잡아 걸고 몸의 옷을 스르르 벗어댔다고 합니다. 그리고는 그 열쇠를 만드는 자그마한 작업실 안에서 철썩철썩하는 소리가 겁나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. 네, 이 또한 리샤오칭이 나중에 경찰에 잡힌 뒤에 자백한 사실로서 그 열쇠 수리공도 똑같이 잡혔다고 합니다. 열쇠 수리공의 이름은 알려진 바가 없는데 범죄자를 도운 죄로 3년 동안은 감옥에서 썩었다고 합니다. 이 벌리를 시원하게 다 본 열쇠 수리공은 자신이 가게 앞에 자전거를 척척척척 분리시키는데요. 그리고 그 중에 부속품을 뜯어내서 요 잘 갈고 닦아서 수갑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. 네, 이렇게 권총과 수갑을 열 수 있는 열쇠 둘 다 장만했는데 이거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루동청한테 건네줬을까요? 말 그대로 루동청은 재판을 받아야 하는 범죄자이고 곁에 경찰들이 항상 따라다닐 텐데 말입니다. 그 아짜아짜하고 생생한 상황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미있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이지!